작은 카메라로 찍는 이유는 좋은 걸로 찍으면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한 20분이면 끝나버려요. 4기가가 한 단위더라고요. 그 동영상이. 그래서 이거는 1시간 반 이상 해도 쭉 연결돼서 작은 걸로. 아무튼 지금은 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전에 2010년에 전교꼴찌 서울대 가다라는 책을 출판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를 퇴학당한 경험이 있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행복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를. 그러니까 글쎄 그때 그 공부에 대한 머리가 좀 나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머리는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평생 동안 IQ가 변화하기도 하고 아침 IQ하고 저녁 IQ가 또 달라요. 그 몸의 에너지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고요. 술 먹었느냐, 술 조금 먹으면 IQ가 좋아지다가 좀 더 많이 먹으면 다시 나빠지고 이래요. 사람은 수시로 굉장히 유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측정해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평생 동안 IQ가 유동적이라고 애들한테 교육만 시켜도 그 아이들의 성취율이 30%가 좋아집니다. 학교 졸업할 무렵에.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이제 관리자나 멘토의 시선, 어떻게 그 사람을 보는가의 문제. 최근 뉴스 중에서 자기가 만든 로봇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마 남자 로봇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로봇과의 이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로봇과의 이세를 만들 때는 주로 이제 지적인 부분을 서로 섞는 방식으로. 지금은 왜 아직은 대리모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를 잉태할 때. 근데 나중에는 정말로 임신을 대신해서 아이를 길러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자기 이세로 삼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명이 어떻게 충격적으로 변해가는가를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인데 이것도 풀릴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그러니까 동성 커플이 입양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 엄마 아빠가 아닌 거죠. 이렇게 남자 여자 커플이 입양이 또 가능하고 또 나중에 입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커플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의 유전자를 반반씩 섞어서 딸을 낳을 수 있겠죠. 특별하게 크리스퍼 같은 걸 동원하면 유전자 가위 같은 걸 동원하면 여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도 낳을 수 있어요. 성염색체를 XY로 바꾸면 되니까. 떨어내면 되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유전자의 염기 서열 중에서 염기 하나만 바꿀 수 있는 기술까지 진화했어요. 원자를 조작할 수 있고요. 인간이. 근데 이런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인류 전체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설 중에서 아틀란티스 문명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아틀란티스 문명이 역사상 가장 발전한 문명이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뭐 증거는 없어요. 유물이 나와야지 증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완벽하게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몰락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원시시대로 돌아가려면은 굉장히 고도의 문명에서 모든 인프라가 사라졌을 때 3세대 만에 원시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손자 때. 왜냐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근데 아무것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하려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할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시시대로 돌아가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플라톤이 쓴 책 중에서 로봇 시중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걔는 밥도 안 먹고 뭔가 일을 계속했는데 의사가 거칠 수 없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측하기에 아틀란티스 문명에서 온 로봇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난할 때 같이 로봇 한두 개가
인간들하고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지구에서 그런 아틀란티스 문명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정보 조작 능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구가 망하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 이걸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10년 내에 아무리 큰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지구상에서 인공지능이 다시 등장해서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 기술을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막아도 그 시대로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조금씩 조금씩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가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속도는 빨라지죠. 그래서 참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편집한 거죠. 그동안 사람들이 주장한 거 하고 신문에 나왔던 걸 편집한 거잖아요. 여기 앞쪽에 앉으세요. 네. 그래서 현재의 기술로도 제조업의 75%, 사무의 65%, 의사업의 30%, 미디어의 11%, 뭐 이런 어떤 현재 기술로도 대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술로 대체가 빠른 속도로 되지 않는 이유는 법률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고할 수가 없거든요. 법률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용 유연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로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거는 자본주의 시작 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생산성 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정규직이 잠식 등장한 것뿐이에요. 최초에 어차피 정규직은 없었어요. 처음에 최초의 공장의 모습은 하루 일당이라도 벌기 위해서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의 3배수, 2배수에서 3배수가 공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대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뭔가 무슨 일이 생겨서 집에 가면 대신 거기 들어가서 일하려고. 그렇게 일자리도 없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던 거죠. 자본주의의 처음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었어요. 다시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갔다가 결국에는 고용이 아예 사라지는 시대로 지금 간다는 게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천 길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김영보 씨라고 하는데 저랑 같이 EBS에 같이 출연했던 사람. 제가 지금 EBS 미래강연Q에서 토론 패널로 참여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보충하고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들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전문가예요. 여기 교사분들도 교육에 대한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의 단점이 뭘까요? 전문가는 자기 분야의 스킬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분야를 볼 시간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이런 쓰나미가 닥칠 때는요, 전문가는 대처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를 대처했던 전문가 있나요? 새로운 문제에 전문가의 대처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 경영의 역사에서 계속 그려왔어요. 계속.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회가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진보되거나 변화할 때 굉장히 그 효율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야에, 어떤 전공자, 전문자라는 것은. 사회가 전체가 통째로 변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거 좀쓸 필요가 없네, 보니까.
마이크 시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녹음이 잘 안 될 때 이제 보조 음향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음향 시설이 너무 좋네요. 이게 굉장히 녹음이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김영보 씨도 저랑 의견이 같은 게 제가 오래전부터 지금은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을 수술을 할 때 1mm짜리 혈관을 꼬매는 의사도 있거든요. 그 예전에 심장외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소씨였나 송누구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기부하신 분이에요. TV에도 자주 나왔던. 그분이 1mm짜리 혈관을 세 바늘인가 네 바늘인가로 꿰맬 수가 있대요. 1mm짜리 혈관을 봉합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과대학생한테 처음에 실습을 시킬 때 1mm짜리 혈관을 한번 봉합하라고 한대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딱 한 바늘 성공한대요. 100명 중에 한 명이 한 바늘. 그런데 지금 현재 로봇 수술하는 의사가 1mm짜리에다가 바늘을 꿰매면 몇 바늘을 꿰매는 줄 아세요? 20바늘 이상을 꿰매는 거예요. 1mm짜리. 굉장히 정교한 수술이 현재 가능한데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래도 뒤에서 조정하는 건 인간 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따라잡아버린 겁니다. 인공지능이 직접 진단하고 직접 수술하고 하는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과대학 지망생들한테 항상 이게 지금 잠깐만 저기 자주 꺼지네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AGI가 거의 신적인 존재까지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우리가 뭘 잘하면 왜 공부의 신 이러듯이 모든 분야의 신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 얼마 전에 왜 작사 작곡 분야에서 가수 윤상이 인공지능이 작사한 걸 보고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이제 저작권료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연구할 때가 됐다. 작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인공지능한테 저작권료를 법률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뭐 개발자의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인공지능이 작사한 것을 또 인간이 부를 수도 있잖아.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좀 복잡해지는 거죠, 상황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뒤에서 굉장히 정교한 수술 로봇이 나왔을 때 뒤에서 사람이 지금은 조종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인공지능한테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과대학 지망생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그 하버드대에서 조사를 했던가? 대학교 1학년 때 미래 희망을 쓰게 한대요. 그러니까 미래 나는 이런 직업에 대학교 1학년쯤 되면은 사회의 직업에 대해서 보통 학부모들보다는 직업의 개수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직업의 개수가 2만 5천 개래요. 2만 5천 개. 우리나라 학부모는 그 중에서 만 분의 1도 잘 모른대요. 25개 쓰라고 못 쓴대요. 반분의 1도 모르는 거죠. 자, 2만 5천 개의 직업 중에서 대학교 1학년생들이 미래 직업을 쓰는데 그 중에서 50%가 4학년 졸업할 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지망하고자 하는 직업이 졸업하고 나서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초등학생이 나 미래에 뭐가 될 거야? 그게 과연 남아있을까요? 4년 만에 50%가 사라지는 시대인데?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단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예술가나 화가라는 직업조차 사라진다고 생각하고서 대학교 4년을 고통스럽게 보냈어요. 제가 미술대학 다녔거든요. 왜냐면 화가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그때 전 대학 1학년 때 들었단 말이에요. 미래사회 사라질 거다. 예술가도. 왜냐면 모든 대중이 예술가화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술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포스트 모던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웠겠죠. 아, 나 졸업하고 나 화가로 생존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화가조차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요즘에 좀 유명한 미학자예요. 볼프강 울리히라고. 모든 것은 소비다, 뭐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예술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예술이 대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예전에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람회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죠? 영화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뭐냐면 그것은 예술성이 영화에 더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전통적인 과거의 위대한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거, 클래식 같은 거. 하지만 관객은 공짜표를 줘야 오잖아요. 같은 시간에 그냥 영화 보러 간다는 거죠. 왜? 영화의 예술성이 더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LG하고 삼성 TV 광고를 한번 보세요. 뭐 과거에 무슨 명화 또는 사진 작품 이런 것들을 계속 끼워 넣어가지고 집안에 상품을 걸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집안에 작품을 거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상품이 예술품이 돼버린 시대인 거죠. 네,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차원이 경제적, 자본주의적 차원보다 훨씬 더 주의를 끌게 되었다. 이건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극도로 심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좀더 하고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제목 중에 참 재미있는 제목들이 있어요. 허구의 가치. 이건 가상현실하고 관련된 거죠. 소비 다신경. 소비의 다변화. 양심의 복지. 기본소득제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제목이죠. 가치자본주의. 가치자본주의.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인간이 지금까지는 뭐였어? 지금까지는 되게 전반적으로 가치 하나는 뭐였죠? 연봉, 고액연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근데 좀50% 넘었을 거라고 봐요. 고액연봉이 가치의 그 기준이다라는 것. 생산성. 결국에는 돈을 벌어와야지. 여기서 수많은 회의를 하고 기획회의를 하고 뭐해? 나가서 영업해. 돈 벌어와야지. 이게 가치,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죠. 지금까지 약 300년 동안. 은행의 역사가 시작한 게 300년이래요. 이제 은행의 몰락기가 접어들고 300년이 거대한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수명 주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몰락이 점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뭐 가상화폐도 등장하고 하면서 은행이 해체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 저장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까지 너무 장난을 쳐왔잖아요. 돈을 찍어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달러를 막 찍어냈죠. 그럼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딱 동결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월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월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약 27%인가 30%인가 줄어들었대요. 한때 잘 나갔던 공무원 월급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25%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가정에서 교사가 한 명만 있어도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 이 세상에 교사가 부부 교사인데 먹고 살 만하지가 않아. 물론 소비가 늘어난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월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왜? 물가가 올라갔어. 의도적으로 물가를 계속 올렸으니까.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이 미학자 얘기를 했고 다시 아까 의사 얘기했으니까. 네. 의사가 하는 일의 80%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최근에 이제 D2C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Direct to Customer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원과 의료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인공지능 회사가 직접 개인들에게 건강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를 D2C 서비스라고. 근데 대부분의 D2C 서비스는 예방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는. 왜냐면, 병에 딱 걸려버리면 비용이 3배 이상 증폭해버려요.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제가 뭐몇년전 들은 통계로는 매년 6%씩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 치료비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 그게 매년 6%씩 마이너스예요. 계속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지금 현재 이 보건정책 이대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매년 6%씩 적자가 나던 게 매년 아마 20, 30%씩 적자가 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러죠?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머지않아 65세가 넘거든요. 65세가 넘으면 인간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 네, 75세가 넘으면 안 아픈 사람이 없더라. 뭔가는 아파, 어딘가는 아파. 그래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병원에서 6년에서 7년 있다가 죽어요. 평균적으로. 그게 지금 상태거든요. 이대로 간다면은 65세 이상, 75세 이상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지겠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고. 무슨 얘기냐면, 하루빨리 서둘러서 예방의료라든가 헬스케어로 우리나라가 전환하지 않으면, 이거는 의료비 때문에 국가가 파산하게 생겼어요. 의료비 때문에. 뭐 저출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저출산은요,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저출산에 120종가를 쏟아부었대요, 그동안. 20종가. 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만. 어쨌든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향후에, 국가에서, 그러니까 키워놓으면 아마 또 오래 갈수 있거든요. 키워놔보죠. 국가에서, 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저출산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무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왜 이제 아기를 안 낳지? 아기를 많이 낳으세요? 이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로봇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인공지능 로봇보다. 국가 경영 차원, 기업의 차원에서 볼까요? 기업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안 낳는 게 나은 거죠. 국가 입장에서. 인간이 나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단체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자, 기업에서 지금 잘 나가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무인화 시스템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죠. 무인 맞춤 시스템이야. 또 그냥 무인하면 또 이게 또 말이 안 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인화인데 개인 맞춤 생산품이 나와버려요. 무인화인데. 내발 사이즈 딱 그대로 운동화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종업원이 100분의 1로 줄어든 공장도 있고, 1000분의 1로 줄어든 공장도 있고, 만분의 1로 줄어든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뭐, 미래의 그 공장은 강아지 한 마리하고 사람 한 명만 고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강아지는 누구냐면 그 사장이 좋아하는 강아지. 그 좋아하는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 집사. 나머지는 다 자동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장 앞에 그 두 존재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단한 명도 필요치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이 원래 3차 산업혁명이 시작할 때부터 가속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2차까지 증기기관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그때 막 대량 생산이 나올 무렵에는 인구가 점점 늘어날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때까지는 고용이 굉장히 잘 됐었고, 대학만 나오면 거의 다 대학 교수할 수 있었고, 막 이랬죠. 대학교가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시절이었죠. 근데 미국에서 딱 보니까 1979년, 80년 저때 PC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PC가 나오면서부터 고용은 계속 줄어왔던 거예요. 단지 지금 그게 가속화될 뿐이지, 실제로는 계속 고용은 줄어 왔어요, 저렇게. 그래서 가장 많이 줄었던 게,
줬던 게 판매직이죠. 판매직. 약 71%가 감정이죠. 2009년까지. 지금 또 2009년에서 한참 뒤로 갔기 때문에 원래 판매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아마 지금쯤은 8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용이 감소하다가 지금 이 상황은요, 이 30년 동안 직업이 계속해서 직장인이 감소했던 이 상황은요, 인공지능이 나오기 이전의 상황. 인공지능 그러니까 로봇은 이미 있었죠. 왜냐면 컨베이어 벨트도 일종의 로봇이니까 세탁기도 로봇이고, 그죠? 그걸 로봇으로 봤을 때. 근데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 인공지능이 로봇하고 결합했을 때는 굉장히 더 이제 심해져 버리는 거죠. 덥네요. 잠시만요. 좀, 더워. 왜냐면 제가 서 있는 데다가. 죄송합니다. 강의장의 온도를 미리 제가 예측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두 번째 얘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더울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교육 학교 그러니까 공교육은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흥미 있으시죠? 자, 공교육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렇게 사라진답니다. 첫째,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이 어린아이들의 교육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글 배우고 막 말 배우는 애들이랑 막 놀아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슴에가 모니터가 있고 얼굴이 있고 지금 뭐 페퍼랑 비슷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정교하게 로봇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교육 로봇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 로봇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면은 눈높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3세, 4세, 5세, 6세쯤에 교육용 로봇이랑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로봇은 너무나 눈높이 교육을 하고 이 아이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를 인간의 그 두뇌를 아예 스캔해버리니까 얘가 지금 뭐에 흥미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이런 좀 이렇게 유도해서 잘 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정도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지금은 아직 안 되겠지만 제 생각에 10년 내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로봇이. 근데 얘가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학교를 딱 갔더니 학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첫째. 자, 학교를 로봇을 이제 데려오게끔 하면은 그 공교육이 존재하게 그러니까 공교육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로봇하고 노는 것보다 선생님이 자기를 더 몰라, 첫째. 그 아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 체험해왔던 모든 것을 그 로봇은 알고 있지만 학교 선생님은 몰라. 대별 맞춤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재미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줘. 피드백을 안 해주는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등교 대규모, 등교 거부 사태가 일어났어요. 즉, 공교육이 사라지는 게 학생이 사라져서보다 더 빨리 사라진 이유가 뭐냐? 애들이 학교를 오기 싫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빠르답니다. 공교육 붕괴 시나리오 중에서. 애들이 거부한다. 지금 자퇴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뭐, 안 가면은 벌금을 낸대요. 의무교육이라서. 벌금 내고 안 보내는 학부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고서 그러면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해주기 시작하는 순간 부모들이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순간 공교육의 출발이 원래 공장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느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의 미래는 뭐죠? 공장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가 아니거든요. 애들의 미래는. 왜 그런 직업은 이제 사라질 거니까. 초등학생들이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냥 관리소, 교육적인 고문이 가능한 어떤 감옥, 이런 식으로 교육적 고문이 존재하는 감옥으로 인식하게 되는 흐름이 굉장히 그렇게 느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공교육이 천천히 변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이 말을 하니까 최근에 제가 감명 깊게 인용하고 있는 잭 웰치라는 사람의 명언이 머리를 싹 스쳐 지나가는데, 외부의 변화가 내부의 변화보다 빠르면 그 사람 또는 그 집단은 종말이 가까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외부의 변화보다 내부의 변화가 같거나 빨라야 돼요. 그럼 지속 가능한데, 환경의 변화보다 우리 내부의 변화가 느린 것 같다. 그럼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지금 인공지능이 뭐 작사, 작곡,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인간들이 어떻게 바둑을 둘 것이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자체 대국을 통해서 알파고를 이긴 알파고 제로가 나왔죠.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 하사비스는 그 알파고 제로를 AGI, 범용 인공지능 또는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 불러요. AGI라고 불러요. AGI가 된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배워서 뭐든지 할수 있을 것이다. 왓슨이 길병원에, 병원에만 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의 특성은 뭐냐면은, 인간하고 굉장히 다른 특성. 첫째, 한번 암기한 걸 잊어먹지 않는다. 근데 암기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은 1초에 책 800만 권에서 1000만 권. 똑딱 1초에. 1초에 약 800만 권 이상의 책을 볼수 있고, 텍스트를. 그리고 다 암기해요. 여기까지는 무섭지 않거든요. 만약에 전 세계 의료 논문을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의료 논문이 매년 100만 개가 쏟아져요. 그거를 이제 그 3시간 동안 왓슨이 읽을 수 있는 의료 논문을 한 의사가 읽으려면 3,000년이 걸린대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3,000년 대 3시간인데. 여기까지는 무섭지 않거든요? 여기까지는 무섭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무슨 질병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해봐 했을 때, 실제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의사보다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응용력. 현재 AGI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응용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시도해서 실패했지만 가장 강력한 합금을 만들었는데 그걸 왓슨이 했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금속을 넣어야 되는 그 비율을 이 비율로 넣는 게 가장 강력한 금속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제안하고 인간은 따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뭐제 책에서 여러 가지 예측한 것 중에 정치인 중에서 고위급 정치인은 인공지능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정해져야 돼요. 고위직 공무원이 뇌물받는 거하고 구급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고위직이 뇌물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최경환 같은 사람 돼버리는 게 최경환. 지금 부동산 곧 망가지게 생겼는데 빨리 저기 빚어둬서 아파트 사라고 막한 다음에 자기가 아는 큰손들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 빨리 건물 털고 나가. 내년부터 바젤3 오고 국제금융회계 바뀌면서 대출하기 힘들어지고 원금 회수 들어간단 말이야. 빨리 빠져나가. 이랬죠.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 큰손들은 고마워 하면서 몇 억씩 주고 갔겠죠. 고위직에 갈수록 더 공정해져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죠? 왜? 피해가 어마어마해버리니까. 고위직이 비리를 저질러버리면.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인공지능한테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누가 공정할까? 누가 공정할까? 인간을 쫙 보니까 공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질병원에서 암환자 치료법을 정할 때 7명의 의사가 같이 한대요. 한 사람.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7명의 의사가 내린 결론, 치료법의 결론하고 왓슨의 결론이 같은데 가끔가다 달라진답니다. 왓슨이 제시하는 거하고 의사 전문의 7명이 제시하는 게 가끔가다 다르대요. 근데 90%의 환자가 왓슨의 의견을 따른다. 이게 현재 상황. 그 법률 로슨가 로인가 아무튼 그 미국에 있는 변호사 인공지능이 있는데 변호사 인공지능이 뭔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인간들이 소송을 안 해요. 소송해도 얘만큼 공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판사가. 인공지능이 모은 빅데이터에 의한 판단만큼 공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미 인간들이 인공지능 의지하는 현상이 이미 지금 퍼지고 있죠. 퍼지고 있는데, 즉, 굉장히 민감하고, 과거로부터 그 사람의 사인 하나가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치는 그런 자리부터 법용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도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할 때.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인공지능한테 뭐안 물어보고 뭐 무슨 일 하잖아요? 국민들이 대모를 해버려요. 물러가라. 우리가 너를 뽑은 것은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잘할 것 같아서 뽑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인공지능이 허락하지도 않은 일을 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점 자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에서부터 인공지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퍼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사들한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점점점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예요. 그러니까 인공 두뇌로 교체되는 현상, 인간의 두뇌가 인공지능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계속 이거를 도미노 효과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빅 도미노. 하나둘씩 무너져가기, 착착착 순서대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사 월급이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 무료가 됩니다. 이게 미래학자들이 무료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 중에 가장 빨리 무료가 되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 이미 무료화가 됐죠. 이미. 여러분, 그 유튜브 사례 중에서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애가 이 투창 있죠? 창 던지기를 거기는 그 코치가 없으니까 유튜브 창 던지기 딱 치면은 창 던지기 영상만 계속 뜨잖아요. 그걸 보고 연습을 한 겁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몽골에 있는 어떤 애가 무쿠라고 해가지고 그 MIT 교수들이 내는 그 문제들을 취미로 푼 거예요. 수학 문제를. 몽골에서 MIT에 결국 합격했습니다. 15살 때. MIT에서 푸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걔 옆에 누가 있어요? 몽골에 지금 말 타고 있는 애인데. 누가 수학 선생님 누가 있어요? 얘 잘하네. MIT에서 합격시켜줬어요. 이게 지금은 작은 사례지만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인공지능의 공신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게 돼요. 이런 현상.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울한 얘기인데, 은퇴한 교사들이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아, 이거 좀 관심이 딱 가시죠? 자,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뭐 성장이냐 분배냐 해가지고 지금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도 곧 끝나요. 왜 끝나냐? 뭐 성장이고 분배구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그 거대 플랫폼 기업이 한국인들의 직업을 빼앗고 돈을 한국이 벌어들일 돈을 빼앗아가는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정신없어요. 그냥 뭘로 가느냐면은 기술 선진국이 되자라는 것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실업이 일어나더라도
기술 선진국이 되자라고 결국에는 압축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죠?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이 발달하는 걸 한국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죠? 트럼프 하나도 못 막는데. 그 미국 실리콘밸리도 힘이 굉장히 세요. 그 전체 자본가들, 기업 집단도. 계속해서 한 다음에, 그, 아까, 뭐랄까, 예술이 대중 상품 서비스로 들어왔다 그랬죠. 올리기가, 골프가 올리기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기업들의 그 서비스가 예술적으로 개개인한테 파고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게 등장할 기업이 아마존인데, 그냥 자기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은 바로 그냥 결제가 되는 시스템. 들어가서 물건만 가지고 나오면. 뿐만 아니라, 택배를 아마존의 기사가 아무도 없는 집에 방문했을 때는 그 도어가 그 사람 인식해버려요. 도어 락이. 열쇠가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돼서 그걸 사물지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인식을 하게 되고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집을 통과할 수 있고 냉장고에 귤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놓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서 일 보면 돼요. 이걸 1인 가구부터 급속도로 퍼지게 되죠. 집에서 택배를 받아줄 사람이 없고 경비실 앞에 이거 택배 쌓이는 거 이거 굉장히 또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될 건데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아마존이 딱 치고 들어오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집안에 안전하게 물건을 딱 놓고 나올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보관함 사업 망하겠죠. 보관함 사업 물건 보관함 경비 아저씨는 좀 행복해집니다. 여토 물건 찾아가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개인에게 딱 파고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면 중독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편한 걸 경험하면 여러분 비데 없는 화장실 못 가는 분 계시죠? 비데 없으면 찝찝해서 도저히 못 가겠어. 푸세식 있잖아요. 푸세식 어렸을 때 써본 사람도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화장실이 안 좋으면 거기는 완전 장사 안 되거든요. 딱 보고 그 다음부터 안 가요. 커피숍에서 어디든 화장실이 깨끗해야만 지금은 가요. 그게 중독 편리함에 대한 중독.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간이. 벗어나질 못해요. 그 이상의 편리를 제공해 주는 데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요. 교육에 있어서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저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무료화가 돼간단 말이에요. 결국에 음식까지 무료화가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지금 10분의 1의 비용으로 만드는 합성해서 만드는 기술까지 나왔어요. 이미. 10분의 1이 비용이 뭐냐면은 아예 원자 단위로 분자 단위로 분리해가지고 다시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음식을. 그러니까 이 귤을 재료로 해서 사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원재료를 분리해서. 이렇게 다시 합성해.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해가지고, 그냥 뭐 귤이라든가 뭐 이렇게 쌀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막 집어넣으면 그걸 분해해가지고 멋진 야채빵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지금 이 기술이 이미 있는데 그 비용이 농부들이 광합성 작용, 태양을 이용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식까지도 자동으로 버튼 딱 누르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현재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조리를 해서 나오죠. 조리해주는 로봇이 있죠. 그래서 그 지금 뉴욕에는 무인 식당이 있어요. 버튼 딱 누르면 그 음식이 딱 나와 있어요. 로봇이 만들어줘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패스트푸드가 많으니까 가능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좀 어려울 거예요. 그것까지 서비스인데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죠. 어쨌건 자 공무원 연금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육부에서 학교에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 한 아이당 계산을 해보면 이제 교사분들 월급이라든가 학교 시설 유지비라든가 하면 한 아이당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한 아이당.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 교육은 휴식 시간이 거의 된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잠깐 휴식할게요. 지금까지 교육은
투자 대비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었어요. 무슨 냐면 교육을 시키면 얘가 나가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가끔 이런 진단 나오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균 3억 얼마가 든다. 이거 진단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70년대, 80년대 성장기에는 3억을 투자했으면 약 3배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학교를 나오고 나서. 즉, 3억을 투자하면 1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몇년 전에 통계를 내보니까, 딱 평균을 내보니까, 3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벌 줄이는 거예요. 즉, 취직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대학교까지 나와서. 근데 걔가 취직을 못했더라도 그 집안에서 걔한테 쏟아부은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생산성이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몇 분의 1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 몇 분의 1일까요? 우리는 한 아이당 현재 100만 원씩 쏟아붓고 있어요, 국가 재정을. 근데 머지않아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생산성. 그 정도 가버리면은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특히 공무원이라면 내가 월급을 받는다면 미래 연금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 거를 정말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뭔가 없을까? 그리고 오늘 이 강의도 그런 걸 찾아보고자 하는 강의예요. 그리고 갈수록 그래서 그런 실천적인 방법이 지금 나올 건데. 자, 지금까지는 교육도 그랬고, 제조업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산업 다 그랬어요. 뭔가 투자한 만큼 더 나와야 돼. 그게 경제 효과잖아요. 그죠? 더 나와야 되는데 이미 교육은 더 나오지 않고 있고, 점점 그 생산성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어요. 3분의 1, 10분의 1로. 지금 이게 밑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쏟아붓는 돈 대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지금 우리는 평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만들고 있죠? 백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교사 부분들이,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여기서 약간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퇴학을 당해본 사람으로서 2009년부터 책을 쓰면서 나는 언제 교육을 받으면서 기뻤고 행복했고 또 언제 그 선생님들은 막 예전에 문제 목표를 맞았잖아요. 우리 때는 정말 체벌이 마음껏 허락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맞으면 정말 체육을 못할 정도,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맞았어요. 수학 문제 하나 틀리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술대학을 가면서 평균 성공률이 한 만분의 일밖에 안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사는 존재가 선진국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만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분의 1 정도. 그 아예 전업으로 그림을 팔아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 한 10만 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 정도. 그러니까는 어차피 우리가 순수 회화를 하려고 우리가 처음에 미술학원을 다닐 때는요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디자인과를 지원하는 애들하고 틀려요. 그냥 이렇게 회화과를 지원하는 애들. 그런데 지금 교육이 바로 그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들은 어차피 내가 아무리 가르쳐봐야 만명 중에 한 명만 일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오고 있고 그 9,999명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교육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을.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술대학에서 받았던 제가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생활했던 것과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것이 비슷해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래 교수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특히 그것을 교육을 많이 했어요. 자생성이 답이다. 자생성이 답이다. 저는 서울대 동양학과를 나왔는데요. 이제 저를 적극적으로 지도했던 그분이 일란 이중상 선생님이고 5천원권, 5만원권의 유일곡, 그다음에 신사임당 초상화 작가예요. 국내에서는 대가 중에 대가죠. 그분이 맨날 그랬어요. 자생성이 답이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 들어갈 때는 서양학과 애들이 점수가 더 높아요. 동양학과 애들이 점수가 낮고, 뭐 저는 낮은 중에서 좀 높은 편이었는데. 그런데 해외 유학을 가면은 대접이 정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에서. 아니, 전공이 웨스턴 페인팅이에요? 한국에서 어떻게 웨스턴 페인팅을 배우죠?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웨스턴 페인팅을 배우냐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한국 자체가 아시안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트러디셔널 페인팅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전통 회화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또는 뭐, 오리엔탈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서, 동양에서 동양적인 예술을 많이 공부해 오셨군요. 아, 우리 대학에 오신 걸참 환영합니다. 왜, 거기는 그냥 서로 주고받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크리틱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해외의 선진국의 미술대학은 크리틱 수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교사분들이요, 도입해야 되는 거에 그 예시입니다. 크리틱을 하는데, 교수랑 학생이 똑같이 자기 그림을 놉니다. 돌아가면서 크리틱을 하는데, 교수도 자기 그림에 대해서 크리틱을 받아요, 학생한테. 예, 공평합니다. 교수가 학생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시간과 학생이 교수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공평해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결론을 좀 휴식 시간 좀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참제 강의는 먼저 가셔도 돼요. 바쁘신 분은. 2부, 3부는 유튜브로 복습이 가능합니다. 복습이. 편안하게 가시고 여기 한 분만 남아도 괜찮아요. 편하게 중간에 나가셔도 뭐 CCTV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쉬자면은, 지금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계가 동아리화로 완전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게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의 가슴 속에서, 그 아이의 몸 속에서 나오는 어떤 자생성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건 끝이다. 한국에 희망이 없어요. 한국 교육이, 전면 동아리 형식으로 개편이 됐을 때꼭 거기에 도입돼야 되는, 예전에 선행학습금지법이 있었잖아요. 그건 제가 피파라는 칼럼 세 편이나 썼는데, 아니 학습을 금지시키면 어떡합니까? 선행 교육을 금지시켜야지. 선행 교육 금지법이라고 해야지. 그 말부터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건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전체 동아리화로 바뀌었을 때, 동아리형 PBL 교육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교실도요, 저는 신뢰를 안 해요. 거꾸로 교실도. 그냥 24시간 동아리형이야. 언제든지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할수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돼요. 마치 우리 예술가들이 자기 화실에서 어떤 예술품을 완성해 나가듯이, 모든 아이들이 동아리에서 자기만의 자생성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학문이 됐든, 뭐 사회학이 됐든, 뭐 과학탐구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전면 동아리화 되면서 여기서 금지시켜야 될게 뭐냐면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하는 순간 자생성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완전 손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안철수 후보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그, 양 진영의 우리의 교육문화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10페이지, 10페이지짜리 공약집을 써가지고 양쪽에 다 보냈어요.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거의 교육이 교사한테 지도를 허락해버리잖아요. 그럼 과거의 그 교사가 지도받았던 방식이 오염이 안될 수가 없는 거죠. 오염이 안될 수가 없어요. 학점제는 저는 실패할 거라고 거기다 썼어요. 학점제가 왜 실패하느냐?
학점제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여기 학교가 있어요. 한 명한테 수강생들이 500명이 몰려버려요. 한 명한테는 한 명도 안 가고. 그 교사 어떻게 벌려고 주죠? 수업이 없어. 학점제를 전면 개편했다고 쳐요. 70%의 교사가 수업이 없어. 25%의 교사가 수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한테 학생이 전부 몰렸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하다. 역할을 주는 것을 금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아리 형식으로 가되 교사들도 각각 좋아하는 동아리를 형성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지도하려고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동아리가 있으면 지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교사도 배우러 거기 들어가는 거죠. 교육이 완전히 사라진 전면 동아리와 저는 이게 답이고 이게 왜 답인지는 2부 3부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휴식을 취하겠습니다.